반갑습니다. 11월 24일 오늘은 김장하는 날입니다. 붉은 고추를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해 놨다가 요거하고 같이 넣을 거예요. 땡초하고 고춧가루 반반 넣을 거고요. 청각 넣고 무 채 썰어 넣을 거고 잔파도 조금 썰어서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양파도 조금 갈아서 넣을 거고요. 마늘하고 생강 차 꿀에 절이 놓은 거거든요. 조금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. 그리고 젓갈은 멸치 액젓이에요. 멸치 액젓, 맑은 멸치 액젓 넣고, 이거는 조기 젓갈이에요. 조기 젓갈인데, 조기 젓갈 이걸 넣어야 좀 감칠맛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육젓, 새우 육젓, 이렇게 세 가지 넣을 겁니다. 그리고 밤은 고명으로 채 썰어서 조금 넣을 거고요. 그리고 찹쌀풀 아침에 써놓은 거, 이거 이제 믹스에 갈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침에 육수를 뺐는데요. 여러 가지 표고버섯하고 파뿌리하고 다시마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좀 넣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육수 빼놨고요. 저는 뭐 매실이나 설탕 같은 거 안 넣고요. 홍시 요즘에 참 맛있거든요. 홍시를 넣을 겁니다. 그러면 단맛이 있어서 상당히 맛있습니다. 김장 김치 맛있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